자.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아, 신발 연습하려 했는데. 오.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근데 힘 줘야 돼. 그나저나, 연습은 어떻게 조금 하셨어요? 저는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해놨어요. 네. 맨날 완벽하대? 우리... 퍼펙트. 어, 너무 예쁘다. 야. 와, 진짜. 제가 리드를 좀 잘해볼까 해서. 혼자서 뮤직비디오 찍으신다. 오케이. 오, 좋아, 좋아. 귀여워. 그렇죠. 오, 좋아요, 선배님. 준비. 와. 오. 와. 오. 오케이, 계속. 오. 오케이, 계속. 아, 언니는 아. 진짜 잘하는데. 어?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아, 진짜 못해 먹겠어. 아이, 빠지, 빠지. 아유 진짜 뭐야 이거 그러잖아요. 엉망이야.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되니까 합이 안 맞으니까. 아니 오빠가 못하네. 내가 다 외웠는데. 거기서부터 틀렸잖아. 뉴욕 가면 거기서부터. 지금 거기서 지금 헷갈렸어. 그러니까. 한 번 해야 되는데 두 번 해야지 까먹었어.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넘어가야 되는데. 찾아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돌려주고 셋 넷. 하나 둘 셋 넷 차차차 이거 가야지. 차차만 했잖아 뒤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 거만. 자기는 차차차고 나는 을차차야. 그러니까 자기 거만 하라고. 자 보세요. 나는 을차차. 아니 그 자기 거만 하라고 나한테 얘기해. 여기서 남자 보세요. 지금은 각혜님이 가서 매달린 다음에 각혜님이 내려가니까 일어나. 그러니까 얘기죠.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알죠. 저를 지난번부터 계속 말했지만 저를 못 믿어갖고 바짝 매달리더라고. 아, 남자가 리드를. 아. 내가 놓을까봐.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플리즈 빌리님. 한 번만 그렇게 해봐. 어? 진짜 어째 이렇게 토를 달니? 네. 저한테 하실 얘기가 아니라 아니, 남편을 믿고. 아니 토를 달지 마.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그래. 우리 1분만 말하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네, 말씀하지 마. 우리 남자 많이 말해. 현명하시다, 현명하시다. 하나, 둘, 오, 셋. 너무 잘하신다. 아, 뒤로 오빠, 이게 다른 거야. 무릎을 더 구부리셔야 돼. 아니, 그러면 나는 뒤로 하면 내가 넘어질까 봐. 그렇죠? 남자가 여기서 약간 고관절을 접어주셔야 돼. 아, 고관절. 그렇죠. 아니, 오빠, 좀 과하다 싶게 옆에서 놀아야지. 이게 세게. 자기는 조용히 하고 있어. 아니. 자기는 조용히 하고 있어. 아니, 내가 한마디만 할게. 자기는 아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는데 자기는 여기서 하니까 라운드가 짧게 나오면 안 예쁘다고. 진짜 잔소리.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어, 말 진짜 많아. 잘 하고 싶다가도 갑자기 하기 싫어지네. 남의 여자 말은 잘 듣고 지금 선생님이 나한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옆에서 끼어들고 막 뭐라고 또 지적을 해. 두근두근. 아니 이상하게 와이프가 해준 말을 안 들려 다들. 아유 하여간 내가 아 진짜 씨. 선생님들 멘붕 왔어. 빨리 오세요. 못하면 말이라도 들으라고. 다시, 다시. 저 봐. 치질아, 너 무슨 잔소리 이렇게 많어. 대화 맞죠? 아니, 말을 들으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 아유, 참. 난 지금 아니, 말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 진지하게 듣고 이렇게 연습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와갖고. 알았어. 잘했어. 오케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은 일단 무조건 맞아도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일단 듣지도 않고 아 됐어 됐어 네가 말하는 건 듣고 싶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 나 미안해 고마워 소리를 저는 입에 달고 살아요. 뭐라고? 미안해 고마워를 누구한테 해? 참나. 근데 한 번도 뭐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 참고 사는 거지. 참나.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꾸 지금 불평불만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잡아보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네. 각경님의 입장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니, 거봐! 선생님이 해도 안 되네. 거봐! 거봐! 아니, 거봐! 왜냐면 진짜 불안해가지고 뒤로 내가 알았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아니, 다시. 여기 지금 여자가 모을 때 남자가 같이 모아야 돼. 되는데 아~ 여자가 모을 때 같이 모아줘요. 뒤에서 있으니까. 돌려 돌고 차차차. 남자가 돌려 어디 돌려줄 어디로 돌려줄까요? 이렇게 돌려줘요. 그렇죠. 남자가
한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 둘, 두 번 돌려요. 두 번 돌리는 거라. 돌려, 돌리고 차차차. 두 번 돌려야 된대. 도는 게 좀 약하시구나.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남자가 조금 더 잘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남자가 조금 더 잘 돌려줘야 되는데 아, 왜 자꾸 왜 여자 편만 드세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두 박스 다 아니, 안 돌아. 자, 보세요. 시작! 짠, 하나, 둘, 짠, 차차차 짠, 하나, 둘, 아, 너무 잘해. 남자가 잘 돌려줘야 돼. 미녀 가수가 옆에서 지적하는 거는 뭐 늘 하는 일이니까, 일상이니까. 근데 선생님께서는 어 잘하셨어요, 어 좋아요 막 칭찬만 하시다가 오늘 이제 딱 지적하니까 서운해 서운해. 그런가 내가 진짜? 그래서 약간 좀 침체된, 다운된 그런 분위기였어요. 상처받았나 보다. 시작! 2, 3, 차차 1 2, 3, 차차 1 2 and 3, 차차 1 2, 3, 시작! 2, 차차 원. 표정이 약간 어르셨어. 약간 약간 소심해지셨어. 동작이 동작이 소심해지셨어. 돌리고 돌리고 차차차 웨이브 마무리. 어 이거 안 된다. 아 우리 자신감 넘치셨는데 선배님. 정말 사모님. 이래서 남자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오늘은 내가 안 되네. 처음으로 자기가 안 된대. 내가 안 되네. 내가. 잘하란 말이야. 어? 아유, 멘붕 왔어졌대. 그쵸, 어렵죠. 아, 힘드네, 여기서. 여기서 헷갈리지, 자꾸. 지금. 내가 왜 이러지? 아, 이 천재가 이럴 적이 없었는데. 자기를 자기가. 오, 진짜 표정이 좀. 어떡해, 위로해드리고 싶어. 생각대로 몸이 안 따라주니까 화가 나신 것 같아. 잘하고 싶은데. 오늘 별로 못 나갔네. 생각보다 진도로. 아우 저럴 때 또 신경 쓰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은 맞아요. 늘 대장은 남편이거든요. 뭐해? 어? 뭐 하는 거야? 나 다 외웠어. 진력하나 진이. 아 불렀어요. 아, 뭐 다가지셨어. 구세주가 나타났어. 그때 이제 약간 다운돼서 아, 내가 정체기가 왔나 보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진이한테 연락한 거죠. 아니까 댄스 쪽에서는 얘가 아, 그럼 최고지 최고적이잖아. 그리고 얘가 춤을 추면 같은 춤이지만 폼이 나요. 아니, 나는 그럼 그럼 댄스 스포츠를 이렇게 잘 아는 게 아닌데 내가 가서 뭘 할까? 아니 내가 뭐가 필요하냐면. 네. 너무 폼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닌데 형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촬영하고 할 때 그건 내 마음이었는데. 아니야 너 왜 그래? 아, 근데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거를. 어, 아, 못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걸 지금 보여줄게. 우리 네. 부부가 하는 거를. 진짜 웃기지 않아? 특강이네 특강. 뭐야? 와 놀래잖아. 저 찐 찐 반응이다 저거. 오 잘 치는데요? 와. 어, 로봇! 어, 누나, 대박! 쟤는 나 응원해달라고 불렀더니 두 분이서 합을 맞추셔야 돼, 합을! 둘은 하나다! 오! 아, 진짜 우와. 잘하신다! 우와, 누나, 대박! 어, 아, 누나는 그냥 댄스 스포츠 선생님인 줄 알았어. 야! 아, 보니까 내가 지금 알았어. 야, 형이. 형을 보니까 누나가. 아, 형 봤어요. 형 봤는데, 형은 전체적으로 약간 굳어있는 느낌? 아, 굳었어? 아니, 그러니까 누나는 약간 걸을 때도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계속 기분 그래도 나빠. 골반을 잘 쓰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걷는데, 형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걷는 느낌이야. 딱딱하지? 어, 딱딱해. 아, 딱딱하다. 그래, 저거 한 커플만 딱 벗겨내면. 가슴을 자신감 있게 딱 세우지만 약간 릴렉스한. 여기 밑으로는 아, 약간 여기를... 골반은 놀아야 되니까.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 걸으셔야 되는데. 차차차가 여기는 냅두고 여기서. 어, 이거 봐. 형은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위로 계속. 이게 아니고 그래? 앞으로 가시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스텝도 스텝이지만 넓게 스텝도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써야 되는데 형은 약간 이렇게 하니까
그지 그지 뭔지 알지. 아 좋은 편안하게 지적, 좋은 편안하게. 아, 좋은 지적했다고. 좋은. 아. 저 봐 남의 말은 잘 들어. 인정할 거 인정한다니까. 어. 이 여기 골반 밑으로가 너무 엄청 자연스럽. 아니 형.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그렇지. 뭐 어렵지. 아 형은 한국 무용 하셨으면 잘했어. 아 오늘 완전 이거 디프레스인데. 어떡해. 어, 다시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야 무대 위에서 기타로 공연을 하는데 사운드가 이거보다? 크게 들려야 되는데 소심하게 하는 거야. 저는 자연스럽다. 그죠? 걸을 때 너무 너무 좋다. 스트로크를 크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걸어갈 때 기타니까는 잘 걸어가네. 형 기타 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잘 걸어가 걷는 게 안 어색하게. 아 그래? 그래, 거봐 저거는 그냥 나오잖아. 형, 되게 자연스러워 지금. 어 그래? 아 그 기분으로 할까? 오, 오. 아 이걸로. 오, 오, 오. 와, 이거. 와, 와, 와. 어, 훨씬 이거. 아 미치겠다. 근데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이래? 그래 그렇게 하면은. 오, 컨드 도셨어요. 그러니까. 와. 기타 하나 들었는데 모양으로 그냥. 그렇지, 들었을 뿐인데. 기타를 안고. 이제 춤을 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자연스러웠나 봐요. 밴드 출신이라 역시 나의 그 기타는 저의 애인 같은 그런 존재라. 아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서 기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연주하듯이 온몸으로 선다. 끝. 온몸으로 선다. 끝. 좀 달라. 와 완벽해졌다. 그 달라 달라. 그거네. 아, 미치겠다. 야, 너 진짜 오늘 잘 왔다, 진아. 놔봐, 놔봐. 힘을 빼. 자, 몸에 힘을 빼라고. 몸에. 아이고, 아이고. 이게 춤추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 왼쪽 허리가 여기 측면이 그렇게 아프더라. 조갑경 씨는 운동이라고는 그냥 쇼핑 다니는 게 다거든. 아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뻣뻣해지고 막 마비가 올 거야. 아마. 마비가 와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오, 선배님.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사실 놓치지 않고. 갑경 선배님 생각해서 온 거예요. 아, 근데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약간 왼쪽 허리가 지금 너무 아픈데. 이 타이어가 뭔 줄 알아? 타이어 까맣게 옷 묻어, 흰. 아니, 아니, 안 묻어. 이게 척추가 이렇게 C자잖아. 머리를 여기다 맡기는 거야, 이렇게. 아, 저게 저용 거예요? 해봐. 그럼. 나 안 할 거야. 해봐. 너무 이상해. 나 안 할 거야. 해봐. 너무 이상해. 이리 와봐. 저 진짜 시원해, 저거. 진짜? 다리를 걸고. 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다리가 어떻게 걸어줘? 걸어줘. 자기 다리 짧아서 안 되나? 뭐라고? 다리를 올려. 저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유 진짜? 다리 올려 그럼. 신경질 나. 아 허리 아파. 잠깐만. 아 허리. 일로 올라와야지 이렇게. 아, 잠깐만. 아 허리 아프다고. 올려야지. 잠깐. 더워야지 더. 아 잠깐. 아, 다리가 떨다. 아 잠깐. 이렇게. 어머 진짜 힘들어. 잠깐. 뭐야? 아니 잠깐만 허리 너무 아파. 아니 좀 누워 있어 이렇게. 나 잠깐만 잡아. 내리고 이렇게 내려. 청바지랑 엄청 아프다고 지금. 저 혼자 못 올라오죠, 혼자. 진짜요? 못 올라와요. 아, 진짜. 좀 더 있어. 아, 진짜. 자. 자. 잠깐만. 커플롱 귀여우셔. 저쪽 가면 재밌는 거 많아. 아, 나 안 재밌어. 와, 근데 키 이만한 사람도 있어?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이건 너무 높은데? 뭐가 높아? 점프해서 다야지. 해봐. 아이 참. 아니, 내가 갖고 있을게, 줘봐. 아이, 나 참나. 내일 또 아프다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이걸 못 되게 따. 높았거든요. 아니, 이걸 못 따. 넘어지지 마 또. 괜히 그러다가 큰일 나. 하지 마. 자, 옆에 거. 자, 비켜봐.
지금 자신상했어. 아이고. 진짜 높은데? 되게 높았어요. 옆에 비켜봐. 아, 옆에 거에. 비켜봐. 난 옆에 것도 안 돼. 이거 해. 비켜봐. 나 이건 맨날 아침마다 했는데, 제일 높은 데서. 그때는 50대였겠지. 이상한데? 지금 60대잖아. 참나, 이게 이상한데? 내가 이렇게 이럴 리가 없는데? 와! 드디어 잡았어. 아, 나 진짜 박수 쳤어. 내가 이제 어떻게 내려? 앞에는 쇼한 거야. 웃기고 앉았네. 운동을 원래 좀 잘해요. 저도 뭐 남편이니까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잘하면요. 저도 기분 좋아요. 젊은 애들도 거의 못 올라갈걸? 어떻게든지 한번 매달, 결국은 한번 매달리잖아요. 그 근성.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 칭찬. 일로 와봐.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헬스장인데, 이게 뭔지 알지, 이거? 저 피스 올리자. 거꾸리. 허리의 최고의 보약이야, 이게. 이게 뭔데? 산삼, 인삼보다 더 좋은 허리의 최고의 운동기구야, 이게. 이거 파는 사람인 줄 알았어. 잘 봐봐. 산삼, 인삼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자. 저게 진짜 좋다 그러는데. 주름 있잖아, 주름이 내려왔던 게 이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게 축 처진 피부까지 이렇게 올라가. 자, 봐봐. 아, 왜 이렇게 오늘 계속 피 쏠리게. 허리나 이런 거 다 스트레칭을 해야 되니까. 아니, 오늘 옷이 여기 온다 그랬으면 옷을 갖다가. 근데 여자들 뭐 준비 안 되고 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맞아, 맞아. 신발 때문에 키가 맞는 거야. 뒤로 누워. 잠깐만, 여기 잡았지? 잡았어. 자, 내가 이게 들어줄게. 자, 자. 잠깐만. 아니, 발등이 아프다고, 이게. 너무 아픈, 발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겠다. 잠깐만. 꼈어. 이게 여기. 그러니까 발에다가 무서워, 신발 벗어. 야, 말 더럽게 안 듣네. 자. 그리고, 그렇지. 쭉. 그렇지. 와, 근데 역시 발등이 아프긴 아파. 발등 아픈 얘기. 아프다고. 그러니까 여기... 나는 발이 살이 없어서 그래. 발 아프면 안 되는데 여기에 힘을 줘서. 발 아파. 왜냐면 발등이 아프니까 내가 이거 힘을 안 줄 수가 없어. 발등이 아프니까 내가 이거 힘을 안 줄 수가 없어. 야, 진짜 유난 떤다, 유난 떨어. 아. 야, 진짜 유난 진짜 떤다, 진짜 나빴죠. 아, 아이머랑 비슷하다. 아, 진짜야? 아프다 그러면 유난 떨다 그래요. 아. 운동하는데 무슨... 아니,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는데. 그럼 어디가 아파? 그래서 좀 걱정하는 척을 해야지. 무슨 여기가 유난을 떤다 그러냐? 내가 무슨 유난. 아니, 지금 여기 빨갛게 됐잖아. 아유. 생각해서 왔다가 결국엔 싸우시네. 신발 좀 주라고. 가. 아빠 신발 주라고. 신발. 가. 다친다. 나보고 이런 데 오라고 오자고만 해봐라, 씨. 나는 그러려니 했죠. 이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도 또 따라와 준 것만 해도 고맙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해보니까 속으로 아마 느꼈을 거야. 허리도 아프고 체력이 딸리는 거야, 자기도. 힘들어. 사실은 할 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거기를 그리고 말도 안 하고 데려갔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진짜 허리 조금 덜 아파졌다? 좋아졌나? 이상해, 뭔가 느낌이 상하더라고.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고 나서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이게 효과가 있나? 근데 진짜 허리 조금 덜 아파졌다? 그렇지. 그렇다니까. 더 하려고? 요만 하고. 아, 그러면 나 걸음 느리니까 먼저 내려가고 있을게. 먼저 가, 그럼. 간다. 진짜 찐 부부다. 현실 부부.